어? 오늘 승우님 연차인가? 아닐걸요? 그럼 지각? 응? 어떡해. 부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먹는 거랑 지각인데 승우님 큰일 났네. 그러고 보니 승우님이 언제 입사했죠? 어제 첫 출근했는데요. 그럼 하루 만에 지각한 거예요? 아니 지가 무슨 사장님 아들이라도 된대요? 사장님 아드님 지금 마약해서 미국으로 도피가까 했잖아요. 아니 그니까 제 말은 승우님은 대표님 아들도 아니면서 출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루 만에 지각을 하냐 이거죠. 아... 그냥 넘어갈 순 없겠네요. 초장에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버리면 어린 게 회사를 얼마나 우습게 하겠어요. 손님! 대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5분 10분 지각이면 말을 안 해요. 시계 좀 봐요. 지금 몇 시예요? 네? 지금 13분이나 지났다고요. 알바로 치면 13분 꿀빨고 1800원이나 번 거예요. 그게 제가 아직 서울에 월세 구할 여력이 없어서 양평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어제 야근하느라 집에 새벽에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3시간만 자고 6시엔 일어났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첫 출근부터 야근을 했어요? 아니 누가 첫 출근부터 업무를 줘? 대리님이요. 아 그건 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네! 다음부터는 늦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매번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딱 한 번 그런 거니까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말고 부장님 눈치채시기 전에 얼른 안... 왜 이리 소란스러워? 뭐야? 심승우! 자네 이제 왔어? 여기가 대학교야? 어엿한 직장인이 돼서 아직도 학생태를 못 벗어나서 되겠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한 걸 알면서 출근한 지 이틀 만에 지각을 해? 나랑 해보잔 거야? 부장님! 승우님이 오는 길에 크게 사고가 났대요. 뭐? 글쎄 판교에서 양재 IC로 가는 터널에서 화물차랑 크게 추돌했다 하더라고요. 뭐? 아니 어쩌다? 깜빡 졸다 앞서가던 화물차를 박았다나? 그 충격으로 화물차에 있던 내용물들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난리도 아니었대요. 아이고 진짜 큰 사고였네. 근데 자네 나한텐 차 없다고 하지 않았나? 전동 킥보드 타고 오다 그랬다네요. 뭐? 전동 킥보드로 화물차를 박았어? 누가 도로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부장님,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애가 마탱이가 간 것도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들키면 회사의 신뢰도 다 잃고 관두는 그 순간까지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힐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니 그런 맨몸으로 화물차를 막은 애가 왜 이리 멀쩡해? 아야... 대신 어머니가 크게 다치셨대요. 뭐라는 거야? 아 엄마가 다 큰아들이랑 전동킥보드 타고 도로를 왜 달려? 어머니가 배민 커넥트시더라고요. 누가 판교에서 양재까지 음식 배달을 해? 아 그럼 승우님이 고작 13분 지각한 걸 메꾸려고 엄마까지 팔아가며 구라친단 말씀이세요? 됐고 병원 진단서 끊어보면 나오겠지. 부장님 실은 커피 시키신 분? 아니 엄마 아픈데 왜 왔어? 병원비만큼 더 벌어야지. 뭐야 진짜였잖아. 아니 나한테 늦게 출근해서 늦은 거라면서요. 그게 엄마랑 둘이 전동킥보드 타고 출근하는 걸 말하기 창피해서.